슈트들은 비쌉니다. 장비들. 예. 뭐 슈트뿐만 아니라 근데 자켓도 다이네즈 자켓 비싸요. 6-70만 원 그냥 합니다. 자켓만 해도. 장비 안전 장비가 일회용이죠. 어떻게 보면 사고가 좀 나면은 뭐 심하게 나서 훼손되면은 장비 그 버려야 되거든요. 일회용인데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겁니다. 일회용 장비치고는. 장비가 근데 찢어진 거 다시 수선해서 입으면은 이게 서킷 들어갈 때라든가 이런, 그러니까 안전 장비가 왜 우리가 안전 장비를 차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찢어진 거를 다시 기워 가지고 입기가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저 가죽 피혁 제보 그 피혁 안전 장비들은, 피혁 장비를 입는 이유가 그 우리가 아스팔트에 미끄러져 가지고 나갈 때 대신 찢어지죠. 아니요,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갑자기 우리가 맨살에 미끄러지다가 자빠져서 미끄러질 때 아스팔트에 맨살이 딱 걸리면은 갑자기 저거 뭐냐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. 브레이크 걸리면서 몸이 회전을 해요.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선에서 미끄러지다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가속도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팔다리 다 꺾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크게 다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입는 게 슈트라든가 아니면 가죽 안전 장비들인데, 그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와사키 테날 가지고 300km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터키인가 어디 쪽인데 유럽인데 고속도로에서 넘어져 가지고 날아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300km 정도 속도에서 구르다 보니까 목 날아가고 상체하고 뭐 아무튼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. 그냥 어디 충격이 아니고 혼자 그 속도에서 그냥 떼굴떼굴떼굴 굴러갔는데 그 관성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목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. 저도 이거 그거 때문에 이거 샀거든요. 아 가죽 자켓이요? 네. 양가죽.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가죽 자켓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원피스하고 이런 거 박음질 없는 걸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내 속에 살 같은 게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. 그리고 저렇게 한번 원래 트랙대가 저렇게 벗겨진 거 있으면은 트랙에 넣어주질 못해요. 까져있는 부분이 이렇게 코팅대가 맨질맨질한 부분은 마찰이 적은데 까진 부분은 마찰이 급하게 생기거든요.